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고사 위기에 내몰린 국내 중소 또 중견기업들이 늘자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분주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알짜 찾기에 나선 건데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M&A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어떻게 이제 경기 침체기 불황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네. 경기가 나쁘면 기업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기업들이 어렵다 보면 당연히 수익이 줄고 또는 뭐 적자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출을 갖기가 힘든 상황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런 기업들이 견디질 못하고 시장에 매물로 나와서 이제 뭐 돈이 있는 뭐 다른 기업이나 이런 뭐 펀드 같은 데서 인수를 해서 또 새롭게 탄생하는 이런 경우가 지배적이고 뭐 그도저도 안 되는 기업들은 아예 뭐 청산이 돼서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흔한 게 사실은 불황기의 일반적인데 요즘 뭐 경기가 이렇게 썩 좋지 않다는 얘기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 이렇게 시장에 나오고 있는 매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가 1분기에 회생법원에 등록된 회생기업들 M&A 공고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요. 총 12건의 기업들이 회생 매물로 나왔는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은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2년 새 6배나 늘어난 거니까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치냉장고, 김체죠. 이 김체를 만드는 위니아라는 회사도 이제 시장에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역시 원인은 매출이 계속 나오더라도 고물가 또 이 고금리 때문에 이익을 못 내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제 방점을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눈에 띄게 좀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들은 회생 매물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회생 매물, 좀 회생이 하기 어려운 매물들을 가지고 이제 국내 사모펀드들이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헤드라인에도 보시면 5,540억 원의 실탄을 장전했다. 바로 이 알짜 매물들을 포착하기 위해서겠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불황기의 명과 암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한테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이런 불황기 아니겠습니까? 사모펀드들 같은 경우 지금 이번 시기에 괜찮은 알짜배 매물들을 싼 가격에 인수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기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 정부도 이 지금 상황이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회생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기업들, 계속 돈만 먹는 하마라고 하는데 이런 소위 말하는 한계의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의 기회다.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이라든가 제도적 지원을 계속해서 좀 투여할 생각이고요. 무엇보다 또 회사를 인수하려면 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모펀드들이 작년까지 투자를 좀 대폭 축소하면서 이를테면 이제 실탄을 충분히 좀 확보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밀어주고 그다음에 좋은 기업들도 나오고 있고 여기에다가 자금도 이 실탄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구조조정의 삼박자가 좀 다 갖춰진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물건들에 대한 인수 작업, M&A 작업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으로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있는 곳들이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분야가 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업력이 좀 높고 그러니까 오래되고 그러면서도 중소 중견 기업들이 이제 기본적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위니아 같은 이런 회사들 그 회사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왜 그렇게 매물로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실 법한 회사들도 좀 있고요. 이런 제조업체들뿐만 아니라 항공업, 뭐 추모공원, 심지어 뭐 예식장까지 두루 좀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항공업, 그러니까 뭐 비행기를 이제 항공사라든가 이제 추모공원이나 예식장 같은 데들은 투자업계에서는 무거운 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거운 딜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규제도 좀 많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투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업종들을 특히 이제 무거운 딜 업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런 무거운 딜 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이라도 사모펀드는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업종, 즉 항공이나 예식장이나 추모공원 이런 업종을 한 개만 인수를 하면 사실은 투자를 해서 재미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회사들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인수하면 수익을 내기가 좋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이걸 뭐 업계에서 이제 볼트온이라는 표현도 쓰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소형 항공사 한 군데만 인수하면 수익을 내기가 어렵지만 그런 항공사들 여러 개, 뭐 화물항공사 또는 여객항공사 이런 데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M&A를 해서 가져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좀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모펀드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업계는 좀 어떨까요? 태영건설 사태도 좀 있었고 맞습니다.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대체로 좀 다운되어 있는 조금은 분위기가 가라앉은 듯한 모습인데 건설업계에도 이 사모펀드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을까요? 건설업계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이제 태용 사태가 나고 난 이후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루머는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상반기에 뭐 건설업계들이 좀 뭐 연쇄 부도에 뭐 사태에 빠질 것이다 이런 사실의 루머까지 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태는 나타나지 않고요. 현재까지 건설사 중에 매물로 나온 거는 해피트리로 유명한 신일건설 하나 정도입니다. 물론 앞으로 상황이 뭐 녹록치는 않기 때문에 더 나올 수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그 정도고요. 또 건설사뿐만 아니라 시행사라든가 어떤 부동산 건설 사업장 이런 것들도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2월 달에 나온 산업활동 동향을 보더라도 건설 기성 부분이 비교적 괜찮은 걸 보면 아직까지는 뭐 비교적 잘 버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효자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기사 가져오셨죠? 네. 함께 헤드라인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반도체 훈풍 타고 수출이 계속해서 오르자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까지 줄줄이 오르는 그런 기관들이 줄줄이 올리고 있는 기관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예. 예, 이게 참 해석하기에 따라서 좋게 보면 상당히 좋은 얘기이기도 한데 또 네. 부정적으로 본다면 반도체 때문에 또 수출도 좋아지고 전반적으로 제조업이 좋아진다.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이 너무 비중이 크다,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우픈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차치하고 주요 수치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아이고, 마이크가 떨어졌네요. JP모건이 먼저요. 올해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월간 분기 기준으로 0.4%에서 0.6%로 올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연간 전망치도 기존의 2.2%, 2.3%로 올렸고요. 국회 예산정책처도 원래 2.0%를 전망했던 걸 2.2%로 올린 상태입니다. IMF도 2.2에서 2.3%로 올해 이미 한번 올리긴 했는데 마침 이번 달에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로 더 올릴지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2.4%, 2.2%를 오히려 낮춘 상태고요. 한국은행은 2.1%, KDI는 2.2%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낮춘 곳도 뭐 한 군데 정도 보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대체로 올리는 추세에 있는 것 같고 도대체 반도체가 얼마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길래 이렇게 줄줄이 상향을 하고 있을까요? 1분기에 우리나라 수출액이 1,637억 원. 이게 이제 전년 대비 8% 넘게 늘어났으니까 수출도 괜찮은 거죠.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반도체 쪽의 이 수출은 전년 대비 50%가 넘게 증가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8%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반도체 이 한 업종에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수출이 좋아지면서 경상시 흑자 규모도요. 2월 달에 68억 달러를 이렇게 해서 1월보다 2배 이상 늘어났고요. 이런 추세가 이제 3월, 4월 계속해서 진행이 될지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덕분에 또 반도체 덕분에 제조업체들의 평균 가동률 역시 74%까지 올랐는데 보통 80%가 넘으면 아주 호황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합니다만 70%만 넘은 것도 거의 2년 만에 최고치이기 때문에 제조업도 꾸준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 이제 건설 부문도 의외로 좀 잘 버텨주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상황이 좀 괜찮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제조업 상황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번에 제가 여쭤봤을 때 태물을 사용하신 적이 있으시다고. 네, 맞습니다. 네, 알리태무 요새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하고 있는 쇼핑몰 이커머스 플랫폼 중 여러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들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발암물질 범벅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얼마나 이 알리와 태무의 돌풍이 거센지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좀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좀 찾고 계신 알리익스프레스, 태무 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커머스죠. 여기를 이제 차이나,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제 C커머스, 차이나 커머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차이나 커머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BC카드가 최근에 지난해 10월과 지난 3월 이렇게 약간 6개월치 이 상황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결제 금액이 이 중국 차이나 커머스들이 138%, 결제 건수가 130% 가까이 늘었습니다. 2배 이상 훌쩍 늘어난 그런 상황이고요. 반면에 같은 기간 K커머스, 국내 이커머스 회사들은 결제 금액도 2.5%, 결제 건수도 1% 넘게 각각 줄었습니다. 분명히 차이나 커머스 여파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차이나 커머스가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배경을 살펴보면 일단 굉장히 저가 상품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데 눈에 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 이하 저가 상품의 결제가 전체의 80%에 달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차이나 커머스의 명백한 현재 어떤 전략을 읽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3만 원 이하 저가 상품에 집중을 해서 일단은 알리나 템을 이용하는 한국 고객들을 최대한 확보한 다음에 점차 물건의 가격에 이런 것들을 올리겠다 이런 전략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알리 이용자만 3월 기준으로 880만, 테무 이용자도 820만에 달하고 있어서 현재로서 봤을 때는 이런 차이나 커머스들의 전략이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인데 그런 그곳에서 이제 발암물질이 범벅돼 있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많은 소비자들의 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